7번 문제를 보면 7번 문제에 예, 거리의 비가 2대 1인 P점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이 P점을 뭐라고 놓으면 돼요? P점을 X,Y라고 놓으면 되지. 얘를 X,Y. 자취 문제는 항상 구하는 점을 뭐라고 놓는 거야? X,Y. 그러면 뭐 무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Y축과 이루는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P점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만나는 점을요. 뭐 H라고 할게요. H라고 할게요.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F점이 3,0 여기에 있어. Y축이 여기 있고. 그런데 Y축에 이르는 거리의 비랑 F의 거리의 비. 아, F가 먼저예요. F한테 2만큼 가고 Y축까지 1만큼 가는 거야. 요게 2대 1 요렇게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잡은 거고 요 점을 H라고 잡은 거지. 선생님이. 그럼 H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H점의 좌표는 무조건 X좌표가 뭐야? 0.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0, 뭐가 돼요? Y좌표는 P점의 Y좌표랑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Y.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PH. PH 길이 얼마야? X. PH 길이 X. 그 다음에 PF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죠. F점이 몇 콤마 몇이야? 3,0이니까 그래서 PF 길이 대 PH 길이가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이 PH 예쁘게 한번 써봐야지. PF 이게 한계예요. 더 이상 예쁘게는 안 써줘요.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합시다, 여러분. PH, PF인데 PH 뭐였어? PH. X였죠, X. 그래서 얘는 2X.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뭐 상관없고요. PF 길이는 뭐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죠? 3,0하고의 거리. 그럼 이거 양변 뭐 하면 돼요, 이제? 제곱.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4X 제곱은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9 세이브 해놓고 Y 제곱 D로 뺄게요. 9.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답이에요. 이거 다 이항시킬게요.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9는 0. 답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 도형이 뭐예요? 이거 도형이. 쌍곡선이잖아. 2차 계수의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뭐야? 쌍곡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쌍곡선인데 이게 뭐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찾아라, 준선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뭘로 고쳐야 돼? 완전 제곱식.